2018년 7월 어느 날 태양천술은 우리 호드를 또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왜 호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가? 여추! 나를 발견했다. 5월따라 이렇게 유명한 애들 많이 만나. 그렇다. 나는 유명한 애다. 계속되는 괴롭힘에 지쳐가고 있다. 아, 여기서 만나네. 형추. 반가워서 웃는 건지 웃겨서 웃는 건지 헷갈린다. 아무래도 웃겨서 웃는 것 같다. 어허이, 이거 봐라. 자, 이거는 스트리머 평추입니다. 나는 이거는이다. 아, 이런. 어쩌다 여기 또 왔어. 어쩌다 또 왔는지는 뒤에 밝혀진다. 유튜버. 지금 바로 제 옆에 누워 있어.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네, 갔다 오세요. 아이, 하지만 이번에는 다섯 방이나 때렸다. 심심이님이 어두분이 아 에론이 되니까 또 나갔구만. 그 서버 나가지 말라니까. 네. 아무래도 재미 붙인 것 같다. 스쿼드에서 깡그리님 죽겠다. 드디어 대장 대 대장 1대1이 시작되었다. 와, 임마 이거 친구 데리고 댕기네 이거. 아, 나고는 장사 없지. 네, 바뀌었죠. 아, 이런. 어쩌다 여기 또 왔어. 아, 이런. 어쩌다 여기 또 왔어. 아, 이런. 어쩌다 여기 또 왔어. 지가 찾아갔다고 한다. 잠깐만, 얘네들이 방송하는 데가 나랑 똑같은 데지? 스타트. 아, 얼마 만에 음주 와우인가. 행복해. 태양천수를 처단하러 왔어. 어딨노? 전매 특권 알기를 펼치고. 태양천수의 방송을 보면서 따라댕기고 있다. 태양천수 방송이야. 왔다! 이게 아닌가 봐. 얘는 게임에서도 길치다. 다 시체들인데? 이게 아닌가 봐. 여기니? 여기다! 와라. 어디냐? 내가 왔다. 내가 왔다고. 태양천수의 방송은 30분 딜레이가 있다고 한다. 왔다! 이 자식들아. 천술이 어딨니? 얘들아, 천술 왔다! 천술 나야! 나왔어! 나라고, 이 자식아.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야. 이게 뭐하냐? 어? 얘 아는 거 같은데? 내 시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아, 이거 도적은 어? 얘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알아봤다고 꽤나 신나한다. 야, 형 왔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아빠 힘내서 여자라 이 자식아. 왔다. 뭐 수고해, 임마. 아,
야, 1대1 좀 하게 줘! 버닝 보트님이 한명이내고대로라 킬. 오지 마라고 1대1 한다고! 1대1 한다고! 오지 마라고! 저 약보가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고.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어? 어?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멋있는 놈이 될까? 와우는 정치질이란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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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방송에서 멋진 거 하지 마. 들어와. 이렇게 되면 누가 멋있는 놈이 될까? 들어와. 정치, 어차피 정치야. 이 녀석은 주디만 살았다. 신기하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지, 원래. 응? 절대 다수도 한 명의 미친놈을 이길 수 없단다. 내가 있다는 그거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너를 위하여 걸었어 저 하늘까지 금성이다 이 자식아. 너희들 근성을 아니? 근성? 백성인 군 선생님이 공대 모아서 쓸어라려요. 아닙니다. 단 한 명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죽어도 또 날아간다. 잠깐 상처 좀 볼게요. 죽어도 또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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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믿는 한 죽어도 또 날아간다. 쟤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이는 건가? 야, 이쯤 되면은 슬슬 내가 무서워해야 되지 않니? 근성 호드가 나타났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 어? 갔어? 이렇게 갔어? 너희들 다? 갔니?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태양전술의 파티를 근성으로 몰아냈습니다. 예. 싹 정리했고요. 이제 다시는 서울 미니 이렇게 천술 파티 지금 오그리마 갈게. 안 올 겁니다. 애들 버릇을 단단히 왜 방송? 왜 그 애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놨고 이제 제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이제 근성을 보여주니까 이제 딴 데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호두에도 근성이 있다는 것을 한 명의 엄청난 근성으로 보여주는 방송. 그렇죠. 아무튼 오늘은 태양천수 파티에 버릇을 고쳐놓은 걸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결국 내가 이겼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